자, 드디어 메인 이벤트 날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딥런을 하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가졌죠. 저는 이제 3레벨 중간에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뭐 딥스택 플레이를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쇼스택에서 강점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6만 칩을 주기 때문에 사실 데이 2 레지를 해도 돼요. 데이 2 때 레지를 하면 70BB이긴 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첫날 분위기를 보고 오늘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내일 하루 쉬고 토요일날 데이 2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엄청 이미 보니까 그 WSOP 역대 참가자가 나왔어요. 참가자가 몇 명이었냐면 8,773명이 참가하기 제일 많았는데 이미 그 기록은 깨졌고 지금 현재 4시 40분인데 8,830명이 지금 지금까지 데이원 참가자였고 데이 2 레지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대급입니다. 보시면은 깨졌다고 WSOP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왔고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세트를 따서 왔기 때문에 메인 레지 줄은 안 서고 따로 레지 티켓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티켓을 받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이거든요 내려가 보시죠. 오늘 촬영 해주신 분은 또 다른 감독님이 좀 따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데이원 촬영은 사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 촬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유튜브 내용이 더 좋아요. 아, 테이블이 잘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이 PC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또 PC를 또 찾아야 되잖아. 내가 PC를 못 찾으면 뭐다? 내가 PC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GG 플래티넘 라운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레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리스에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홀스슈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거기에 올인을 쏟았거든요. 이제 또 다른 올인을 쏟아야 돼. Where's the not Reggie or this hair in Jalio's place? Next door. What? Here? 한국말로 해. Here? 옆방 가면 뭐가 있죠? 플레이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서비스? 거기다가 제 거 여권이랑 내면 레지하는 티켓을 주나요? 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좀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옆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받는 줄 알았네요. 아, 플레이어 서비스가 저기 있네요. 140불로 세트 딴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레지를 저기서 할 수 있습니다. IGG qualify? This player's card ID? And you want to play today? Yeah, play today. Today, okay. 떨리네요. 여기서 칩을 받는 일이 있네요. 네. Thank you. You're welcome. Have a good one. 파리스에서 걸렸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파리스 화이트 154번에 5번 씻 가면 되거든요. 현재 블라인드는 200, 400이에요. 6만 칩이니까 뭐 100BB가 넘죠. 2시간 블라인드업이고 테이블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여기서 칩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게. 이렇게 축제 같지만 참가비가 1,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140불, 20만원으로 따왔다는 거, 이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Later. 아니 지금 들어가서 한판 했는데 파켓 9 들어와가지고 3200이 녹았습니다. 킹 하이 보드를 빨려고 그러죠. 근데 바로 자리 옮기라고 하네요. 칩이 내려갔지만 다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r. 칩이 이제 탐색하면서 만 칩이 내려갔습니다. 5만 칩인데 일단 25분 뒤에 브레이크니까 그 전까지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신드레 선생 AK가 또 GG 소속이어가지고 방송으로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반갑네 또 여기서 만나니까. 근데 AK는 저랑 정말 자주 봐요. 일본에서도 보고 유럽에서도 보고 뭐 여기서도 보고. 자 이제 디너 브레이크인데 사람이 몰릴까봐 저는 2분 전에 지금 아웃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한 번에 밀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근데 5만 칩 좀 밑으로 4만 8천 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스타팅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핸들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UTG 플러스에서 1000 편으로 레이스 나오고 그 뒤에서 3벳 2500으로 그 뒤에서 콜라하고 제가 8,500으로 쳤는데 오리지널 줍고 3배트 주는데 갑자기 콜드콜한 집에서 콜을 하는 거예요. 8,500을 해가지고 저 에이스킹이니까 그래서 플랍이 깔렸는데 퀸 5, 6가 깔렸어요. 제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5,500을 쳤더니 고민을 하다 죽더라고요. 바로 다음 판에 많이 뺏기시던데 칩을. 아, 많이 뺏긴 건 아니고 플러스 1에서 또 오픈 나와서 제가 버튼에서 4파켓으로 콜만 플랍이 퀸 하이 보드에 5, 6이 깔린 거예요. 근데 빅불이 방어하고 그래서 빅불 체크하고 턴에 8이 떨어졌어요. 빅블라인드가 또 체크 오리지널이 갑자기 10에서 되게 약하게 쳐가지고 제가 파켓4로 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빅블라인드 짓고 그 다음에 리버에 9이 깔렸는데 체크이 나와서 체크를 했는데 퀸 잭인 거예요. 플랍에 탑페어를 마치고도 체크를 준 거여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거기서 많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스타팅 칩 5만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 때 방에 들어가서 일단 또 휴식해가지고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자
아랩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아쉬운 스팟이 있어가지고 그 미들에서 오픈 300, 500에서 오픈하고 제가 퀸 라인 업스스로 빅블라인드에서 방어했어요. 그래가지고 1200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어를 했는데 플라비 1096 레인보우를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 저쪽에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턴에 퀸이 깔렸죠. 2000을 배슬했고 그래서 콜을 했어요. 근데 리버에 6이 쪽이 났는데 제가 거기 3500을 배슬했는데 콜 하더라고요. 근데 에어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페어로 턴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비에 왜 체크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플러팅 한 건지. 어쨌든 거기서 칩이 좀 녹았다가 다시 좀 올렸다가 계속 스타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4레벨이 끝이 났습니다. 6만 언저리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4만 5천 칩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지능 카드만 오고 4만 5천 칩이지 블라인드 300, 600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너무 많은 스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시간만 하면 이제 데이트로 가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는 데이트를 3만 5천 칩인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4까지 갔고 너무 블라인드업이 길고 칩이 많기 때문에 사실 데이트 때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쉬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누워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가지고 이게 체력잔이라서 그냥 누워있고 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멍멍이도 있고 멍멍이 너무 귀엽다. 와 So cute! 와 이번에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를 함께 한다니까. 아 와우 와우. 자, 이렇게 강아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레벨 35분 남았는데 칩이 3만 칩 밑으로 떨어져서 2만 9천 칩입니다. 작년보다 더 적은 칩으로 올라가면 좀 그런데 너무 보드에 빅불 방어하면 사연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칩이 내려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 조스에게 남자니까. 자, 2만 6천 칩으로 데이원에 통과했습니다. 6만 칩 주는데 데이투에 레지할 걸 그랬어. 그래도 뭐 칩이 많으면 여론과가 아니죠. 항상 고난과 역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플레이 실수한 것도 몇 가지 있고 되게 이제 스택이 많은 친구들한테 까물었다가 참교육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연이 많이 걸렸는데 그렇게 저한테 운이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드로에 뭐 플러시 드로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뜨고 어쨌든 이제 작년에는 3만 5천 칩, 4천 칩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엔 2만 6천 칩입니다. 그래서 데이투는 400, 800으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30TV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더블업하면 5만 넘고 또 더블업하면 10만입니다. 어쨌든 뭐 데이투에 갔으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is new day. Tomorrow is new day. 발음도 안 나와. 그리고 아까 푼소리 아니죠? 태국 챔피언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작년 메인 이벤트 우승자가 17,000 칩으로 우승했어 라고 정말 저에게 힘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데이투에 만나 여로 안녕.